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기간인 사순절이나 또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 등과 같은 이 교회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활절, 성탄절, 절기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였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탄절 이전에 이 4주간을 말합니다. 이제 꼭 성탄절도 오늘 5일이니까 이제 뭐 20일 남았는데 이미 우리는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출생을 앞두고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첫 번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본문 5절 말씀에 두 사람의 소개가 나오는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가랴가 누구라고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엘리사벳도 역시 제사장 가문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뜻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로 느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인간의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들 부부는 매우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건한 부부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출생하기 직전에 한 제사장 가정의 불임 가정이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실제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약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대군, 부녀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을 다 합치면 족히 200만은 넘는 그런 엄청난 식솔들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 부부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 저 제사장이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닌가 혹은 무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유대왕 헤롯 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가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바로 직전 약 1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 주전과 주후, 주전을 우리가 before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고 주후를 라틴어로 Anon Domini, Domini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이 주전과 주후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서 현재가 2021년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이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기준이 언제 이 주전과 주후의 기준이 생겼냐면 주후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신학자가 당시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계산한 연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1년이라는 연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 약 500년 이후에 이 연대기 주전과 주후를 이게 정했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많게는 약 6년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500년 후에 3년에서 6년의 오차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뭐 당시에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집 나이하고 호적 나이가 한 살, 두 살 정도 차이가 있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그때는 그 뭡니까? 군대 안 가려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7살, 8살 나이 차이가 이 자기 집 나이하고 실제 나이랑 호적 나이가 7살, 8살 차이 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약 3년에서 6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정확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영적으로 암흑기였는데 바로 이 시기가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요 약 400년 기간인데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은 말 그대로 침묵기였어요. 바로 이 시점에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누구를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제사장이 성전에서 천사를 만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복음 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정확한 구원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뜬금없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천사가 말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본문 18절 보니까 이 제사장이 의심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자기의 상황에 빗대어서 믿지를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이런 불신앙으로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제사장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경건한 의로운 부부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부부에게 왜 하나님은 태문을 닫아놓은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에 혹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죄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의 응답으로 사가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1년에 두 번 일주일간 성전에서 섬겼어요. 일주일간 섬겼으니까 1년에 두 번이니까 제사장들은 1년에 2주간 성전에 올라와서 섬겼어요. 다 각자 지파에 흩어져 있다가 1년에 두 차례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사가랴도 자기의 차례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당번이 된 사람이 분향을 하게 했어요. 그날따라 사가랴가 뽑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분향단 오른편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사가랴를 진정시키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가랴가 평생 제사장으로 섬겼지만 이런 일을 처음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커녕 천사도 만나지 못한 영적 침묵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천사를 성전에서 보고 깜짝 놀랄만 하겠지요.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볼 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어서부터 아이를 낳으려고 무진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응답이 없더니 이제 다 늙어서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 응답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의 기도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분의 기도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응답이 온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에 기도 응답받고 내 당대에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자손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사가랴는 늙었지만 젊어서 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죠?
바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응답입니다. 사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 거창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 응답으로 한 불임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도해서 한 불임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요? 세례 요한을 낳은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아주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꿔놓는 아주 큰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출생할 아이에게 이 나시린의 교육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게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의 각축장이었어요. 바벨론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 이후에 헬라가 그 이후에 로마까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은 선진 문화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선진 문화와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인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면서 거룩한 방식 이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이런 일은 사가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읽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압제를 각각 받으면서 400년 동안이나 영적 암흑기를 보내었고 하나님과는 아주 멀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회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아마 실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본문 17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한 예언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준비 작업이 되어야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는 법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는 한 번에 꼬꾸라져서 바울이 되었고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매주 팍팍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단숨에 당시에는 이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배당이 가장 컸습니다. 나도 목회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나니까 이런 회개의 역사와 사람이 변하는 이 역사가 현실 목회에서는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 변하는 사람은 정말 징그럽게 안 변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자동 성숙해지고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럽게 말 안 들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영적 결투를 벌였습니다. 감사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지면서 구경하던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 직후 엘리야는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기도하니 하늘이 열어지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환호도 잠시, 그들은 금방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런 건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나도 내 배우자도 내 자식들도 징그럽게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은 복음의 다이너마이터 같은 능력으로 깡패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강팍한 심령들도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줄 믿습니다. 멀리서 이런 기적을 찾지 말고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변화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은 재림을 앞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자세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아이를 못 나니까 아이 임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날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부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했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응답받는 시간이었어요. 언제 기도에 응답이 오느냐, 바로 시간이 문제였어요. 혹시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힘 빠진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록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여러분 엄청난 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임 부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최상의 성탄절 준비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의 기도로 준비할 때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변화가 여러분 이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크게 미쳐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사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제 재림이 가까웠음을, 시기가 가까웠음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어둠의 일, 죄악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탄절을 앞두고 뭐 산타크로스니, 혹은 뭐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이니, 혹은 뭐 아직까지도 흰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제 주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작은 기도 가운데 큰 응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할렐루야 아멘하며 하나님께 들림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